안녕하세요. 주말 연속극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현석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디펜더와 함께 왔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포털 사이트에 유현석을 치면 연관 검색어에 제일 먼저 유현석 차가 뜨더라고요. 제 차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으셔서 생소한 차라 그런지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차의 정식 명칭은 랜드로버 디펜더 110입니다.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롱바디가 있고 숏바디가 있는데 이 차는 롱바디예요. 이게 총 3열의 시트를 가지고 있고 디펜더 90이라는 모델은 숏바디로 2열만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짐을 많이 실으려고 110을. 사실 이 차의 재미는 주인이 자기가 자기 스타일대로 이것저것 변형해가면서 꾸미는 재미가 있는 차거든요. 하나씩 얘기를 해드리면 맨 처음 이 루프랙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서핑보드도 얹고 여기 위에 이제 짐도 위에다 다시 적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루프랙을 네. 그리고 이렇게 매달릴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놀이기구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순정으로 랜드로버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요 형태 그대로 영국에서 수입을 해서 장착을 했고요. 이 앞에 그릴도 제가 바꿨어요. 그릴이 원래 순정은 그냥 이렇게 1열로 이렇게 쭉쭉 되어 있는 그릴인데 이 헤리티지 에디션이라고 디펜더가 1948년부터 2015년까지 이 느낌으로 차가 나왔었어요. 기념하는 헤리티지 모델이 있었는데 그 모델의 그릴만 제가 사서 바꿨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알루미늄 판넬을 얹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그냥 올라가고 이걸 바꿨어요. 좀 밟을 수 있게. 밟을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앉아서 수다를 떨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여기 상판을 좀 바꿨고 그리고 이것도 바꿨어요. 이게 원래 여기 랜드로버라고 써 있었어요. 외국의 사진들을 좀 보니까 디펜더라고 바뀐 게 있어서 요것만 제가 이베이로 샀어요. 한 $30 했나? 유튜브에서 이걸 떼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낚싯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별거 아니지만 네. 그리고 이제 뭐 에어 인테이크라고 막 물에 들어가고 막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느낌만 주려고 여기만 요것만 또 제가 바꿨어요. 요거 정도 바꿨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차량용 어닝을 따로 제가 장착을 했고요. 텐트를 굳이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그냥 이것만 펼쳐놓고 밑에 의자만 놓고 이렇게 즐길 수 있더라고요. 본네트를 열어드리면 아 엔진룸 좀 닦을걸. 요즘 차들보다는 좀 다르게 좀 이렇게 투박해요. 그냥 군용차 기반으로 나왔던 차기 때문에 이 차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전자장비라고는 라디오 정도? 엔진은 2.2L 디젤 엔진이고요. 120마력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145km라고 하는데 속도를 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타기 전에 한 가지는 이렇게 뭐 중간에 발판이 하나 있어요. 랜드로버 차량 중에 이 발판이 이제 자동으로 내려오고 올라가는 그런 모델들이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달려 있어요. 고정 형태입니다. 그냥 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밟으면 돼요. 조금 높다 싶으면은 이렇게 한번 하시고 저는 그냥 탈 때도 많아요. 이렇게 해서 네. 겉에서 봤을 때 차가 굉장히 크지만 사실 내부 폭이 좀 좁은 편이에요. 근데 차체가 굉장히 길어요. 한 가지 단점이 회전 반경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3차선이 한 번에 유턴이 안 됩니다. 4차선은 돼야 유턴이 되고 3차선 같은 경우에는 갔다가 한번 뒤로 뺐다가 해야 돼요. 3차선까지도 유턴이 안 돼요. 여기 이제 트레일러 연결하는 장치. 그리고 이 발판은 원래 순정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다리
사다리를 요거랑 요거랑 추가로 장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밟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죠. 여기 위로 짐을 이렇게 싣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이렇게. 트렁크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따라라라따. 짐이 항상 꽉 차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넓습니다. 예, 네. 짐이 여기 위에까지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이 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타도 아주 넓은. 예, 네. 여기 이제 숨겨져 있는 의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3열 시트가 두 명이 또 뒤에 이렇게 탈 수 있지만 조금 헤드룸이 좁아요. 뒤에는 그래서 뒤에는 타지를 않고 짐칸으로 쓰고 있고 짐 정말 많이 들어가요. 위에까지 얹으면 진짜 이사 다녀도 되거든요. 웬만한 원룸은 이사가 가능해요. 사실 저 이사 갈 때 2차로 짐을 많이 옮겨요. 가구도 웬만한 건 옮겨요. 이걸로 의자, 테이블, 뭐 식탁 이런 거, 금고 뭐 이런 거 있죠. 웬만한 건 이걸로 옮깁니다. 내부는 뭐 단순합니다. 한국차랑 다르게 이 키 꽂는 부분이 왼쪽에 있어요. 네. 옵션 중에 하나가 선루프예요. 굉장한 선루프가 있죠. 수동입니다. 열심히 돌리면 열립니다. 자, 여기 끝. 오픈 에어링이 이만큼 가능합니다. 앞유리는 전동 스위치로 작동을 합니다. 네. 굉장하죠? 네, 굉장한 전자장비가 탑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지 않아요. 센터 페시아 쪽에 있습니다. 여기 가끔 헷갈려요. 여기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을 열려면 여기다가 해야 돼요. 하지만 뒷자리는 열심히 돌려서 내려야 돼요. 네, 이렇게 돌려서. 네. 하지만 굉장히 빨리 내릴 수 있어요. 한 가지 단점, 앞자리에서 뒷창문을 열고 닫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행하기 전에 미리 닫고 미리 열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아, 승차감. 앞자리는 이 레버를 통해서 기울기가 조절이 돼요. 뭐 이렇게. 아니 제가 이거 너무 뒤로 빼놔서 그런데 이 정도는 아닌데. 아, 이 정도 돼요. 근데 이 시트가 뒤로 안 가니까 좀 불편해요. 근데 위에 높이는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다리가 기신 분들은 뒷자리는 조금 불편할 수 있고. 하나 바꾼 거는 핸들이에요. 원래 그냥 검정색의 플라스틱 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 핸들이 있었는데 영국의 어떤 사이트에서 봐서 제가 메일을 보내가지고 구입을 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착도 제가 했어요. 그냥 옆에 풀어가지고 그냥 뽑으니까 뽑히더라고요. 왜냐? 이 차는 에어백이 없습니다. 에어백이 없기 때문에 그 크락시온도 여기 없어요. 요게 크락시온이에요. 네. 이 크락시온 소리도 굉장히 클래식하죠? 귀엽죠? 네. 등치에 비해서 굉장히 귀엽습니다. 한 가지 튜닝한 거는 이게 오디오 튜닝을 했어요. 여기 이제 음질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나의 하늘은 본 적이 있을까. 왜 그러보지? 조각 구름과 빛나는 아무튼 뭐 블루투스가 이제 돼서 이 정도의 음질 나쁘지 않습니다. 들을만해요 요즘. 구독자분들과 함께 드라이브 한번 가볼까요? Follow me. Follow me. 출발하겠습니다. 안전벨트 붙들어내시고요. 출발. 여기 회전이 한 방에 안 될 수 있어. 이만 크게 돌아서. 와우. 자, 수동이에요. 수동. 자, 이렇게 네, 수동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승차감은 뭐 어때요?
굉장히 덜커덩덜커덩 거리죠? 네, 그 맛입니다. 네. 안락함을 기대하지 마세요. 이 노면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감성으로, 노면을 느끼는 느낌으로. 이 차의 장점, 에어컨! 에어컨 엄청 빵빵하게 잘 나와요. 정말로 이렇게 틀면 돼요. 그리고 AC 버튼 누르고. 아, 여기 한 가지 더. 엉따도 있어요. 엉따 있을 건 다 있어요. 그래도 엉따 있어. 엉따. 그리고 에어컨이 진짜 시원합니다. 디젤 차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에어컨이 진짜 시원해요. 지금 에어컨 한 칸 켰는데 이렇게 시원해요. 아, 아 요즘 에어컨 다 시원하지. 네. 그리고 이렇게 변속합니다. 3단. 그리고 여기 특이한 거, 여기 이 저단기어 있어요. 저단기어. 이게 저단기어랑 그 고속기어가 있는데 이 기어비를 조절을 해서 산악 오프로드 할 때는 이거보다 더 저단기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차에 원래 6단기어인데 1단부터 6단을 더 저단기어를 끼워가지고 그 지금 1단기어보다도 더 낮은 기어비의 기어를 물려서 굉장히 느린 속도로 힘이 좋게 산악 지형을 올라갈 수 있게끔 저단 기어를 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엔진 소리. 우람한 이 엔진 소리. 그냥 집차 소리예요. 집차 소리. 뭐 굉장한 뭐 또 배기음을 자랑하진 않고요. 그냥 집차 소리. 순정 상태 그대로입니다. 순정 상태 그대로고. 네, 계기판 뭐 와이퍼 작동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요거를 누르고 네,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작은 와이퍼가 앙증맞게 움직입니다. 네. 뭐 비 올 때 뭐 앞에 비만 잘 닦아주면 되니까요. 네. 아주. 그리고 여기 아날로그 시계 있어요. 아날로그 시계 이거 정말 너무 귀엽지 않아요? 온도 조절은 최첨단으로 이렇게 레버를 돌려서 할 수가 있어요. 아주 보기 쉽게, 시인성이 좋게 차가운 걸 원하면 이렇게 쪽으로, 좀 더운 바람을 원하면 이쪽으로. 굉장히 그리고 히터도 굉장히 따뜻해요. 편의 장치들은 많지 않지만 꼭 필요한 장치들만 컴팩트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잔고장이 적고 또 아날로그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의 드라이빙이었지만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굉장히 덜커덩덜커덩 하겠지만 네, 이런 재미로 이 차를 탄답니다. 아마 이 차는 굉장히 오랫동안 저랑 함께 할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팔지 않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아무튼 잘 정비해서 앞으로 캠핑 갈 때, 또 나중에 또 서핑 갈 때 이 차와 함께 여러분들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봐요. 안녕.